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4장 1절로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 타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 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이 이빨 얘기하는 거 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는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뼈는 내 머리털에 안에 있는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그 위에 일천 개의 큰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작은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내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사랑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용어로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부의 신체적 특징을 하나하나 대가면서 주님께서 자랑을 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일치시켜서, 즉, 주님과 같이 변모시켜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에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하고 반복을 합니다. 감탄하시죠? 이것은 바로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묘사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다음에 여기 술렘 여인, 이방인이죠. 이집트 사람이에요. 술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 그리스도인의 예표. 우리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신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 뭘까요?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여자들은 얼굴을 치장하고 밝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면접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딱 보는 게 사람의 인상이 중요하죠. 뭐 차갑게 느낀다든지, 뭐 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그 얼굴과 몸을 하나하나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 내용을 영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입니다. 눈. 여기 1절에 보면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털 안에 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 비둘기의 눈. 비둘기 눈은 어떤가요? 똘망똘망하죠. 아주 탁 보면 빛이 납니다. 그리고 비둘기 눈은 대단히 좋아요. 시력이 좋아요. 멀리까지 아주 잘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 셋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아마 여기서 비둘기의 눈 같다고 그랬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몸의 빛은 눈이라. 사람이 눈을 딱 보면 그 몸이 어떤지, 건강한지, 약한지, 또 영적으로 어떤지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죠.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혼이 어떤가 하고 관찰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아주 정면으로, 눈을 항상 이렇게 똑바로 보게 돼 있죠. 보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내 눈이 어떤지를, 눈이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눈이 빛나는지, 눈이 살아있는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전쟁 치를 때 보면 쓰러지는 사람 대부분 보면 눈이 희미해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꼭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혼적인 상태가 지금 갈등을 많이 갖고 있고 벌써 안 좋은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 있을 때도 사람 많이 상대해봤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총무과에 있으면서 면접 보고 사람들을 많이 해봤죠.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25년 이상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는데 눈을 딱 보면은 한 90%는 이 사람이 그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계략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혼과 이 눈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영은 뭐하고 통하느냐면 귀, 듣는 것으로를 통해서 그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니라 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를 지금 듣는데 이건 영적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를 통하여 잘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잠도 오면서 뭐 이게 모르는 내 영적 상태가 나쁜 상태예요. 그걸 아셔야 돼.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내 혼적인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혼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고 그랬죠. 혼의 빛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혼의 빛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눈으로 읽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빛을 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철함을 주신다.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잘 아는 것이 명철하는 것이 명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뭐 실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절대로 안에 안 들어와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피폐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순전하면 오늘 여기에 눈이 순전하면 그 의도의 순수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순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마주쳐야 합니다.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자신의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순전하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한 것. 그리고 눈이 악하면 뭐예요? 눈이 쳐다보는데 악한 거를 자주 본다 그 얘기죠. 예? 뭐 게임 같은 거나 자주 본다든지 포르노 같은 거 계속 보면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왜 이렇게 피폐할까요? TV를 많이 봐, 텔레비전. 텔레비전에서 나쁜 것은 다 배우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그림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거기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상한 우상들 그림이라든지 칼라 그림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부시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걸 보면 야 이거 아름답구나 해가지고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그림들을 다 파괴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 지금 뭘 봅니까? 학생들이고 뭐 게임 정신없는 거예요. 게임 많이 한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인 것을 한 80%는 다 뺏겨버린 거지 거기에. 그래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칼과 총을 휘두러도 게임을 보는 걸로 착각하고 그거를 그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임과 현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이 정신병이라고 얘기죠. 큰 정신병. 최근에 이러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된다는 거죠. 50% 이상.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컴퓨터, 핸드폰,
TV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솔로몬의 4장 1절에 신부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총명하게 보이고 멀리 잘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눈과 같다는 것이, 주님의 눈과 같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하고 비슷하게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완전히 주님의 똑같은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점이 된 사람의 눈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여기 1절에 보면 또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 산에 나타난 나는 염소떼 같구나. 염소떼. 이 염소떼가 말이죠. 케달의 염소떼예요. 검은 염소. 검은 염소. 이게 지금 이집트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얼굴도 약간 거무튀튀하지만 머리가 새카만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도 머리가 새카맣죠. 원래. 동양 사람들도. 그래서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의 피부색하고 그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 딸하고 결혼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아내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게 쓰는 것을 대신하죠. 여자의 머리는 길기 때문에. 쓰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영적 전쟁할 때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전쟁할 때 구원의 하나님의 전신갑옷 중에서 구원의 투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눈을 가리겠죠.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안 보는 거야. 자기 여인이 말이죠. 세상을 안 보고 누구만 바라보냐? 자기만 바라보는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머리털이 내려와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래서 여자들은 눈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보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야, 뭐가 좋다면, 야, 저거 호기심 갖는 것이 전부 눈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관심의 순전한 눈만을 그리스도인은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눈은. 주님 외에 눈이 팔려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지금 여기에서. 세 번째는 이입니다. 이빨. 이. 여기 2절 보면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여러분 양이 막 아무데나 굴르죠. 그러니까 여기 덤불이 막 묻어 있고 검댕이도 묻어 있고 그러겠죠. 근데 털을 쫙 깎으면 어떻게 해요? 하얀 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가 아주 가지런히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2절에 보면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양의 주인이 있는데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잘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막 늘어나죠. 그것도 쌍둥이씩 낳는 거예요. 두 마리씩.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양들이. 그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실망하실 것이에요. 그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령 복음을 전파해서 구령의 열매 이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복음을 전하면 바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시간이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고 또 그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을 공부해서 영적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인도되면 그것은 여러분은 많은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입술과 뺨입니다. 뺨.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뺨은 내 머리털에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자기 신부를 지금 신체 일부분을 다 설명하고 자랑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여러분 주홍색 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창녀 라합이 기억나죠? 여리코 성을 공격하는데 여리코 성은 모두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녀 라합은 말이죠, 소식을 들어가지고 현명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을 전부 살리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므로 너희가 공격할 때 우리 가족을 꼭 살려달라.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주홍색 실을 따가지고 창가에 내려놓으면 너희 집은 공격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죠. 즉, 그 주홍색 실은 빨간색이잖아요. 그것은 피를 예표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상징하고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홍색 실은 그녀의 뺨과 어울리는 그러한 붉은 입술을 갖고 있죠. 붉은 입술. 그것은 립스틱이나 화장한 색이 아니라 자연적인 색.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때요? 햇볕을 듬뿍 받고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호흡하고 그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충분하므로 몸이 건강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입술은 붉고 뺨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 3절에 내 말은 아름다우며 했어요. 내 말은 아름다우며.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죠. 쌍욕이 나온다든지 세상 것들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보다 그런 걸 다 제외해버리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말.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 여러분 어때요?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지도 않고 적게 넣지도 않고 적절하게 넣어야 음식이 맛있죠. 입맛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입맛에 맞는 그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 뺨은 내 머리털 안에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석류 한쪽 같은 뺨. 여러분 석류 보셨어요? 딱 자르면 어떻게 그 안에 알갱이들이 들어있죠. 빨갛고 분홍색의 그 아름다운 입자들이 탱글탱글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빛나고 아름답고 좋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마음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전파하는 복음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류는 또 대제사장의 의복과 성전에 큰 기둥이 두 개 있는데 그 위에 성류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죠. 대제사장 옷깃에 보면 말이죠. 성류로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에다 이렇게 쭉 달아놓고 성류로 띄엄띄엄 이렇게 달아놓고 그 사이에는 금방울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 즉사해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실을 묶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제 죽으면 이렇게 끌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끈을 묶어놓는 거예요.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피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짤랑짤랑짤랑 움직이면 살아있는 걸 알죠. 밖에서 그 금방울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석류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는 금방울을 이렇게 제사장 옷에 해놓았다는 것이요. 또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기둥이 두 개 있는데 그 맨 위에는 석류 모양의 그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놋기둥이거든요. 기둥이 놋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죠. 솔로몬 성전에 바로 그 석류들이 기둥 위에 이렇게 무늬로 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것은 석류는 진리 그리고 아름다움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약속의 땅의 번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번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목입니다. 목. 여기 4절에 보면요. 우리 백영재님이 4절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저한테 그때 질문하셨는데, 4절에 보면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천 개의 큰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작은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이렇게 목. 목이 그렇다고 이제. 그 솔로몬의 신부인 수넴 여인의 그 목이 말이죠. 이렇게 딱 아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현대하고는 좀 틀려요. 과거에는 그 목이 아주 굵어가지고 쫙 뻗어야 이게 미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목은 뭘 나타내냐면 사람의 의지를 예표합니다. 의지. 또 힘을 상징해요. 그러잖아요. 목이 굵으면 힘이 세거든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힘을 상징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판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 도다. 목이 곧다고 했습니다. 자, 목을 병기를 위해 건축된 다윗의 망대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 자,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강력한 동시에 주님의 뜻이 드려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위시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요, 주님의 신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기 지금 방패들을 쫙 깨는. 자, 왜 방패라고 그랬을까요? 이 목걸이를 찼어요. 근데 여기 금 모양으로 방패 모양 같이 이렇게 그 예술품 같이 목걸이에다 쭉 달아놨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보면 왕비들이 이렇게 찼던 목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파리 같은 것이 쭉 달려있거든요. 금으로. 지금 그것을 보면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방패, 다윗의 망대, 거기에 방패를 전쟁하려고 딱 두었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믿음이 강성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를 예표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변치 않는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1천 개의 작은 방패들은 용사들의 모든 방패들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의 목에 목걸이에 달려있는 금 목걸이의 모양들은 아름답고 아주 강렬함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길을 끌기에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얘기죠. 목걸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미인 신부의 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묶어두고 목에 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들을 목에 걸어라. 그러니까 목에 건다는 게 목에 걸면 이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다 따라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딱 달고 다녀라. 아예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을 갖고 다녀라. 너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뜻을 목에 걸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이 곧은 목이 아니고 바로 훌륭한 목적을 위해 강력하게 준비된 다윗의 망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준비된 다윗의 망대. 다윗의 망대는 뭐예요? 적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멀리 오는 적도 경고할 수 있는 그러한 망대거든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무장이 딱 돼 있다, 그 얘기죠. 방패도 다 준비, 믿음의 방패도 준비했고.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목을, 술렘 여인의 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무장된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두 가슴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내 두 가슴은 백합꽃 가운데서 꿀을 먹이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노루라고 그랬죠. 큰 노루가 이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자라고 있다 계속해서. 두 가슴은 뭐예요? 영적으로 한 믿음과 사랑이 한쪽은 믿음 한쪽은 사랑. 믿음 사랑에 겸비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되죠. 지식만 알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는 신학원도 나왔다 주석서 다 읽었다 해가지고 나는 진리를 많이 안다 사람이 차가워 그러면 안 돼. 그 지식과 그러한 그것과 사랑이 균형 있게 돼 있어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 4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아, 믿음도 있고 주님을 믿고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23절에 보면 형제들아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겠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여러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믿음이 없으면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중에서 방패 그 에베소서는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이 방패인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 흉배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하는데 군인들이 여기는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총알이 날라와도 이렇게 퍽 날라와 화살이 날라와도 그 사람 가슴을 뚫지 못하도록 만든 믿음의 흉배 사랑과 믿음의 흉배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두 가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루는 어떻습니까? 가젤의 다른 이름이죠. 가젤 아주 가젤 여러분 봤어요? 아주 색깔이 아주 좋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워요. 아주 그렇게 크지도 않고 동작도 빠르고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새끼 때부터 키우면 사람을 잘 따라요. 가젤 노루죠. 노루. 그래서 5절은 신부에 관한 친절한 친밀한 그러한 묘사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뭔가 있는 것 같죠. 날이 밝고 무슨 때가 오는 것 같죠.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여기 날이 밝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이건 대환란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대환란과 재림이 있기까지 신랑께서는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 계신다. 이게 어디예요? 셋째 하늘에 계신다 그 얘기죠. 재림 전까지 지금 딱 대기하고 계시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내려오신다 그 얘기죠.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과거에 초림 때는 선지자요.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하셨죠. 하고 계시죠.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오실 때는 뭐예요? 왕으로 오십니다. 금이란 말이죠. 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무엇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상징하죠. 왕권 재림하실 때 유향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략은 선지자 고난 받잖아요. 모략이 쓰거든요.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선지자가 막 그냥 주님의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과거 초림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현재는 제사장으로 계시며 조금 있으면 왕으로 오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몰약의 상과 유향의 상 셋째 하늘에서 그것을 수행하고 계시고 오실 때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금으로서 황금. 일곱 번째는 흠 없는 신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흠 없는 신부.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흠이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흠이 없나요? 흠이 있죠, 현재. 여러분이 이제 흠이 없으려면 어디서 흠이 없어질까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불이 지나갈 때 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흠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사구의 신부가 가진 그 상태, 완벽한 신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야 되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 휴고 우리가 들림 받으면 말이죠. 이제 그때 바로 주님과 같은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새 몸을 입게 돼요. 에베소서 5장 27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사에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흠도 있고 점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들림 받으면 주님 몸처럼 변모되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완전히 불이 지나가면서 완벽한 100% 신부의 자격증을 거기서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신부는 완전히 깨끗하다 하는 것이죠. 1절로 5절에는 5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들림받은 교회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솔로몬이 칭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이 칭찬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천상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불려 올라갔을 때 더러운 것을 마지막 불태움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태움으로 완벽하게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세마포를 이제 그때 주님께서 세마포를 받고 정결한 상태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죠. 신혼여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미로를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천년이 끝난 다음에도 우주가 불타 없어지지만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까지 이 주님과 동행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은 내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영원무궁토록 이 영광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우주는 불타버려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사랑으로 자랑하실 만큼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정말 나 이거 여기에 맞는 사람인가? 만약에 맞지 않다 그러면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내가 빨리 변화되어야겠죠.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이제 점점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주님과 친하면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량배들하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불량배들하고 놀면 그게 어떻게 돼요? 불량배로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구령을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교제하는 놈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 솔로몬의 노래 사상에 나온 만큼 칭찬하시는데 내가 여기 합당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뒤로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늘 겸손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근접하도록 또 주님의 모습과 같도록 저희를 변모시켜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즉시 우리가 알아서 돌아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